지난 시간에 이제 창세기 3장을 공부해 가다가 과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그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 과일을 따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여자가 잉태하는 아기 낳는 고통을 그렇게 당하고 맨날 아기를 낳는 것이 진짜 그 벌을 주셔서 그런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벌 주신 것이 아니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분리돼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인데 그것을 등을 돌리고 거부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그 결과로서 유전자가 변질이 됐다. 우리의 유전자는 뜻, 생각에 반응한다. 그래서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이지만 그것이 생명이고 그러나 사단이 주는 생각은 조건적 생각, 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말을 잘 들으면 사랑해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그것이 조건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사고방식은 결국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욕심쟁이를 만들 뿐입니다. 왜 그래요? 너 나한테 내 말 잘 들어주면 내가 사랑할 거고 내 말 안 들으면 너 미워할 거야. 벌 줄 거야. 고통을 줄 거야. 이거 얼마나 이기심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사랑을 하되 항상 누구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그러니까 그것은 이기심이요. 그것은 욕심이요. 그 이기심과 욕심을 인간이 가지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요. 왜? 하나님도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도 조건적 사랑을 하고 사는 것이 정상적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 이기심을 가지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화를 내고 미워하고 하면서 그러한 부정적인 뜻, 부정적인 생각이 바로 우리의 뇌파를 변질시키고 생체 전자파를 변질시켜서 결국은 우리의 유전자를 변질시키면 우리 몸에 일어나는 각종 생물학적, 생리적 현상이 다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죄인이 되면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왜? 자기 중심적이며 그렇죠?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남을 미워하고 또 남한테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떠난 상태, 생명을 떠난 상태니까 죽은 상태죠, 영적으로.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죽은 자 또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형벌로 이브를 여자로 하여금 잉태하는 고통을 이제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여자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너와 남편은 항상 다투고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부부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즉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이기적 자기중심적 인간들이 사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 결과지 하나님이 벌 줘서 그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러한 표현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기 위하여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여러분 좀 더 성경을 통하여 아주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이런 하나님이 실제로 하시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역대상 10장 1절에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여 인구 숫자를 계수하라 했다. 그런 말도 있고, 꼭 같은 사건을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사단이 다윗을 유혹해서 인구수를 세도록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이게 같은 사건인데, 그렇게 두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단이 다윗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를 약화시켜가지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전쟁을 칠 때 하나님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믿음을 약화시켜가지고 다윗이 두려워져서 인구수를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다윗이 고생을 치르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도 그렇게 성경은 표현한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 부분에서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서로 상반되게 여기서 한 말 저기서 한 말고 서로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표현은 사실적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저지른 죄도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해서 인간을 죄를 짓게 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표현 그것을 감성적 표현이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사랑은 감성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표현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또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를 궁극적으로는 누구 책임으로 돌릴 것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의 죄인 것처럼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우리가 지은 죄도 하나님 자기가 죄를 짓게 하셔서 지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을 감성적 표현이다. 자, 여러분, 이 감성적 표현을 이해를 못하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봐야 이 답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10%가 풀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풀리지 않는 그 10%, 그게 왜 있을까? 왜? 그래서 그것이 아주 그 감성적 표현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바로 나와요. 나오는데 모든 그 성경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리죠. 출애굽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 제국 애굽 제국에 노예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약한 150만 명 가량이 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몽땅 그렇게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해방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야 돼. 그런데 노예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라를 세웁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애굽에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는 그 수많은 백 몇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자 이제는 내가 노예가 되어 있는 나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자 놓고 이제 모세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모세 너에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자 이제 해방시켜야 되겠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세요.
이 출애굽기 7장 3절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시킬 것이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내가 누가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바로는 그 당시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자 보시면 누가 바로가 안 내보낼 거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안 내보낸다고요? 여기 그 이유를 써놨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가지고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바로가 네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를 거부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애굽 땅에 노예로 가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싶으십니다. 그렇죠? 해방시키고 싶으시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로가 너희들을 못 보내게 하나님이 하겠다. 어떻게 해서? 내가 바로의 말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로가 안 보낼 거야. 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어서 못 보내게 했으니까. 안 보내게 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창세기를 간신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탁 들어가면서 이런 희한한 모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해방시킬게. 그런데 말이야, 내가 바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해방 안 시키게 할 거야. 안 시킬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이제 한 번만 여기 나오면, 한번 나오는 것도 참 웃기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말을 바로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는데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말안 들을 거야. 똑같은 얘기가 또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는가 하고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 이게 무슨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똑같은 말 자꾸 반복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바로 앞에서 행했지만 누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하고 말 같지도 않아서 이해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게 무슨 하나님 뭐 이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 이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대답을 주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냐? 근데 제가 이상한 것은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나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만난 걸 그렇게 기뻐했는데 실상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성경 공부를 시작하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이야. 하나님이란 분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계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믿고 있을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기들이 설명도 잘 할 수 없으면서 여기에 대하여 무슨 의문을 가지고 토론은 별로 안 해요. 그저 뭐, 왜 그래? 좀 이상하긴 하다. 뭐 이러고 말아. 저는 진짜 이 문제가 안 풀리면 저는 신앙을 관둘라고 했어요. 말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그 당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올바로 이해하도록 좀 잘 인도를 해주십시오. 정말 그 새로운 깨우침을 주십시오. 이게 제가 볼 때는 절대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 사고방식으로서는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 조금 웃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여러분 우연히 제가 뭐를 발견하게 됐냐고 하면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이 인구수를 조사하는 그 역대상 21장 1절과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 1절. 그게 똑같은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하는 일이지만 역대상 21장에서는 누가 다윗을 유혹했다? 사단이. 예. 자, 우리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 수를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 분명히
주체가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인구수를 계속하게 한 주체가 사단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신지라. 제가 이걸 딱 아하 역대상 21장과 사무엘하 24장 1절 꼭 다 같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누가 사단이 다윗을 유혹했다. 사무엘하 24장은 뭐예요? 누가? 사단이 아니요. 누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발견하면서 이 출애굽기의 문제를 해결이 될 수 있겠다. 라는 그 실마리를 여기서 잡았습니다. 아시겠죠? 실마리를 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하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같은 사건일지라도 다르게 표현하실 수가 있다. 한 곳에서는 사단이 다윗을 유혹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한 곳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이 그랬다. 자 이러고 있다가 역대상 10장을 보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전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다가 결국 패해서 도망을 가다가 이제 정 안 되겠으니까 자기 칼을 꺼내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 이거 보면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칼 위에 엎드려져서 사울이 죽었다. 그래서 사울의 호위병이 사울의 죽음을 보고 그 호위병도 같이 자살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은 전쟁을 쳐가지고 사울이 욕심을 내가지고 결국 사울이 전쟁을 치고 패전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사울 왕에게 욕심을 부리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이 죽도록 했다. 자살을 시켰다. 이거는 누가 한 일이에요? 사단이 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사울을 자살시켰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같은 이 역대상 10장에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점쟁이 같은데 물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저를 죽이셨다. 와. 성경은 같은 사건을 누가 일어나게 했다. 정반대로 어떤 곳에서는 사단이,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로 돌아가도 똑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그거는 사실상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왕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거부한 것이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바로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막 절대로 못 가 하든 바로로 하여금 그렇게 거부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강박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그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바로가 미워서 바로 이놈의 새끼는 너무 미워. 그래서 일부러 바로를 죽이기 위하여 바로가 하나님 말을 안 듣게 해가지고 결국은 바로가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하나님은 제 유전자를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끄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마음속에 들어가자. 보내지 마. 그 안 보내면 왜 안 보내, 이 자식아? 죽을래? 그래서 죽였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런 하나님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제 유전자를 끄는 하나님이지 켜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저는 뉴 스타트를 할 수가 없어요. 뉴 스타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바로일지라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바로는 나쁜 놈이니까 미워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니까 모세는 사랑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을 다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바로 죄가 많죠. 바로도 어떻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결론을 제가 일단 얻었어요. 얻고 제가 이 출애굽기 모든 출애굽기 책에서 하나님이 바로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제 말이 이제 좀 합리적으로 이제 제 말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이잡듯이 잡았습니다. 아주 촘촘하게. 혹시라도 이 출애굽기 안에 하나님이 바로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는 누군데? 바로. 내가 너를 애굽 왕으로 세운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니 곧 내 능력을 내 안에 네 마음속에 깨닫게 보여줘서 내 이름이 온 땅에 걸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로를 애굽 왕으로 세우셨다. 그 세우신 이유는 뭐다? 바로 네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대단하신 분이라를 네가 깨닫고 네 말이라면 온 천하 백성이 지금 잘 듣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나 하나님 여호와가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전하게 하는 도구로서 너를 애굽 왕으로 세운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꽃 같은 말을 사도 바울도 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이 정말 고생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근성으로 읽어보고 이상하네. 참 성경 참 이해하기 힘들어. 그러고 지나가 버리면 뭐 합니까? 그렇죠. 이 성경 말씀처럼 중요한 진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건성건성 읽고 지나가요. 특히 내가 암 환자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아, 이래서 하나님은 바로도 사랑하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무 부족한 인간이지만은 나도 물론 사랑하시겠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 올바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2부 세미나의 가장 그 핵심이 바로 여러분, 1부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기가 되어 우리의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망가진 유전자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 라는 이론만 얘기했지만, 이제 2부에서는 이렇게 성경절 하나하나를 우리가 관찰해 가면서 어떻게, 이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 심지어 누구까지도 사랑했구나? 이런 못된 바로까지도 사랑하셨구나. 예. 이제 이렇게 돼야 여러분이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는 9장 16절이었는데 로마서에서는 9장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를 애굽 왕으로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바로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온 세상에 보이고 그래서 내 이름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너도 구원하려고 했다, 하나님이. 이전 얘기. 자,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도 이 출애굽을 통하여 바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알게 해서 바로도 구원하실 생각이었구나. 그리고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겠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희망이 탁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하.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 뭐 여러 군데 이미 우리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렇죠? 봤지만 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도 있을 것이다. 이거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을 찾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성경을 막 찾으면 이게 번쩍하고 눈에 띕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런 열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 하나님이 매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돼 가지고 이 모세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 않을 때마다 매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고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뭐 일곱 군데 여덟 군데가 돼요 여러분 있지만 아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안 했는데 네,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즉 사단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을 안 듣도록 한 주체는 결국 사단 아니겠습니까? 악령? 그렇죠. 그래서 바로 자신이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기록한 곳이 이 출애굽기 어디인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역대상, 사무엘하 여러분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사단이 했다고 기록한 데가 있는 것처럼 사울이 사단이 사울을 자살을 시켜도 같은 역대상 10장에서도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다. 자살한 사람을 하나님이 죽였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그 이유가 그것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책 어디에도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이야 제가 이걸 찾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렇게 돼야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기를 낳도록 벌을 줬다는 말을 우리가 그 말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가 지은 죄의 결과로 그들의 생각이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바뀌어서 그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돼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아기를 낳을 때 전혀 고통스럽지 않도록 낳게 돼 있었으나 결국 그 죄의 결과로 그 생각의 변질로 말미암아 그 뜻의 변질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의 뜻인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뜻을 받아들인 결과로 이기심에 차게 되고 그래서 욕심에 차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해서 유전자가 변질돼서 그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모든 정상적인 생리적 현상들이 조금씩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 잉태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형벌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탁 찾아보니까 여러분이 이 같은 강의를 옛날에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들었어도 이런 얘기는 맞아, 그렇지.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들어도 우리 유전자 켜집니다. 그렇구나, 맞아. 그래서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안 내보냈냐? 그러면 뭐라 그러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8장에 드디어 이 놀라운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자, 보세요. 그러나, 자, 바로가. 누가? 바로가. 여러분, 주어가 누구예요? 바로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퍅했어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아닌 누가? 바로가. 왜냐면, 바로가. 이번에도라는 말은 뭐예요? 이때까지 다 그랬던 것처럼 이 말입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누가 바로가. 누구의 마음을 강퍅하게 했다? 그의 마음, 그 자신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여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한 것을 하나님은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세요?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여러분, 감동적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바로를 위해서도 그 바로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죄를 하나님이 대신 책임지시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바로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바로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주어졌습니까? 열 번 주어졌다는 말은 여러분 완전하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손을 탁 떼면 막 그 파리들이 또는 개구리들이 메뚜기들이 막 해서 애굽 백성들은 막 질색을 하는데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다 하면 파리들이 또 사라지고 개구리들도 그렇게 사라지고 메뚜기들도 사라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야, 내가 너희 나라 이집트 애굽을 내 사랑으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너희는 맨날 이렇게 메뚜기 재앙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 나라를 잘 보호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너희들에게 닥칠 메뚜기도 안 닥치게 되고 내가 너희 나라 너희는 나를 믿지 않지만 나는 너희를 너희 나라 애굽과 그리고 애굽 너희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아 주고 있었단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재앙이라고 그래요. 그 과정에서 재앙처럼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자. 여러분, 저는 마음속에서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바로를 죽이려고,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강퍅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바로를 홍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그렇게 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어떤 사람이 아 역시 하나님은 아빠 이 나쁜 놈 바로를 홍해바다에 빠뜨려 죽이셨구나. 하나님 역시 위대하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다? 아, 하나님이 여자가 아기 낳을 때마다 고통스럽게 그렇게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그 창세기 3장에서 역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출애굽기로 와서 읽는다면 역시 하나님은 바로같이 나쁜 놈은 어떻게 홍해에 빠뜨려 죽이신다. 근데 죽이는 방법 아주 고약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말 안 듣게 만들어가지고 말 안 듣는다고 또 홍해 빠져 죽게 만들고 그런 완전히 비논리적인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합리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도 자기가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바로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정말 이런 표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안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표현은 사실적 이론적 표현이 아니라 무슨적 표현이다? 감성적으로 하신 말이다.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할머니를 외할머니를 그렇게 사랑했던 외손자가 드디어 미국 유학에서 돌아왔다. 할머니는 너무너무 많이 기다렸다. 외손자도 외할머니를 다시 만나기를 너무너무 벌써 6년이나 기다렸다. 드디어 외손자가 공항에 도착했다. 그래서 이 외손자가 할머니한테 쫓아갔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외손자를 붙들고 뭐라 그랬다? 네가 누구냐? 다 알면서. 너무 반가우면 네가 누구야? 이런 사랑할 때는 그런 다 알면서도 누구냐? 라고 묻는 이런 표현을 감성적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예. 사랑하는 아들이 결국 살인죄를 범해가지고 경찰에 체포돼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이 엄마는 그래 감옥에서 돼지 죽어라 그랬다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아들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대신 죽을게 라고도 표현하십니다. 아시겠죠? 사랑할 때는 그런 식으로 감성적으로 이 마음이 복받쳐서 이론적으로는 틀리는 표현일지라도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면 철저히 이론적으로만 사실적으로만 얘기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오늘부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볼 때, 아, 이 부분은 하나님이 감성적으로 표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성경에 나온 이러한 전혀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고, 예, 전혀 헷갈리고 이런 것이 정리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하나님의 감성적 표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 둘째 아들이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도망간 아들이 돌아왔다고 절대로 그 사실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갔던 둘째 놈이 돌아왔다 그러지 않고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이 아들을 다시 찾은 거야 라는 감동스러운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성경 말씀은 여러분의 유전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읽으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